안녕하, 반갑습니다. 비지긴 특한입니다. 자, 오늘 중국 카트라이더 지금 들어왔는데 패치를 했습니다. 패치를 했는데 여러분들 바뀐 UI 보이십니까? 중국 카트라이더가 지금 대규모 패치를 했어요. 앞전에 이제 한국 카트라이더 섭종하기 전에 이제 패치를 했었는데 약간 그거 비스무리하게 패치를 해서 조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카 UI처럼 완전 따라간 건 아니고 조금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패치 뭐뭐 했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카타면 들어오면 스피드전 그리고 아이템전 누르면은 이렇게 방이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플러스가 이제 방 만들기예요. 여기 보시면 아이템이랑 스피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챔피언스 모드. 마이룸에서는 똑같습니다. 마이룸 똑같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한글을 칠 수가 있습니다. 한글이 원래 네모 글자로 그냥 안 나왔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태환 치면은 이렇게 글자가 이상하게 보이죠, X로.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띄웠으면 보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뭐 김태환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이제는 이렇게 키키키키 이런 거 키키키키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소통이 어느 정도 이제 게임 시작했을 때만 되면 대박이다 이거. 맞죠 형님들? 뭐 히히히 키키키 감사감사 뭐 이런거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는 뭐 아이템이랑 이런거는 바뀐거 없고, 아이템 창에 또 들어가면 좀 바뀌었어요. 아이템 창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전체, 그 다음에 잠금, 캐릭터, 아이템 뭐 이런거 이제 즐겨찾기로 돼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파츠. 파츠에도 지금 보시면은 파츠는 그렇게 뭐 바뀐거 없는거 같아요. 앞전이랑 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뭐 많이 바뀐건 없는거 같습니다. 상점만 보겠습니다. 상점. 자, 상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짝 뭔가 바뀌었죠. 예, 상점도 좀 살짝 바뀌었고, 뭔가 되게 좀 눈에 확 들어오게 좀 깔끔하게 좀 정렬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해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해상도가 이번에 저는 살짝 이제 기대한 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좀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1600 곱하기 900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작은 화면으로 나왔고요. 자, 이제는 게임을 한번 해보죠. 한글 쳐볼게요. 되는지. 하 이 오! 야, 한글대. 뭐야. 아니 잠깐만요, 인게임에서 여러분들 지금 한글이, 잠깐만 이거 중국 약간 큰 그림 그리나요 이거? 설마? 요즘에 한국인 유저들이 많이 또 왔다고. 아니 인게임에서 한글이 되는데? 야, 이거 빅뉴스인데 이거는? 아씨, 잠깐만 저기요. 아, 여러분들, 야, 근데 몸싸움이 좀 살짝 많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몸싸움이. 몸싸움 패치 됐나? 왜 이렇게 날라가지, 차가?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글이 된다는 거 이거 진짜 큽니다. 왜냐면 우리끼리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인끼리 게임하다가 한글을 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붙여줬으면은 저게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마이룸에 있었을 때처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일단은 붙여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대박인데 이거는. 역시 또 이제 한국, 아유 화면이 근데 너무 크다 야. 자, 일단 카트 실력이 지금 약간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카트 화면이 지금 원래 평소에 쓰던 화면이 아니라 화면이 모니터가 너무 거의 전체 화면급으로 이제 28인치 모니터에 전체 화면으로 이제 핫하는 급이라서 너무 커요 지금. 실력 약간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여러분들. 예, 적응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몸싸움이 이거 몸싸움 패치 약간 된 것 같은데? 몸싸움이 뭔가 되게 좀 달라붙으면서 그런 게 없고 딱딱딱 튕겨나갔는데? 뭔가? 한카 몸싸움 패치했을 때 그 느낌인데, 지금 몸싸움 했을 때? 네, 일단 한글로 쳐볼게요. 안녕하세요 하면 X로 표시되네요. 예, 이거는 X로 뜨고, 택, 환, 업. 아, 이거는 됩니다 여러분들. 택하노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자음으로 쳐도 한국인이라면 이거 바로 알아듣거든요. 대충. 존나 신기한데? 자, 한번 내볼게요. 이게 좋네 이거. 아니 초성으로 쳐줘 형들. 초성으로 되는 거 이거 좀 큰 거 아니야 이거는? 한국 사람들끼리 이제 뭐 중국인들이랑 게임하다가
후속으로 막 치면서 작전 짜도 되겠다. 어, 좋은데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또 나중에 여러분들 중국이 이제 한국 문자가 또 많아지면 한글이 아예 그냥 되게 또 적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벌써 이미 초성이 된다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유저를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국 큰 그림 그리는데요 진짜로. 어머 나 지금 충격인데 한글이 된다는 게. 아니 제가 국가를 지금 여러분들 2009년인가 10년부터 했거든요. 제가 군카만 지금 플레이한 지가 EID로 코리아 배치 EID를 2010년에 만들었나? 아무튼 지금 ID 만든 게 거의 13년 넘었는데 군카 플레이한 게 이건 거의 13년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군카를 13년 하면서 이렇게 한글이 됐던 적은 처음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최초예요. 최초 이렇게 한글이 되는 거죠. 아니 일등 잘 달리네. 아 근데 화면이 너무 크다. 이거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화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와우.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이 코리아 배치 아이디를 2010년 7월 8일날 만들었습니다. 중카 13년 동안 하면서 한글 치팅되는 거 제 역사입니다. 역사. 야, 그리고 핑도 좀 뭔가 야 핑이 좋아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 쉣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는 VPN을 원래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저 VPN을 중카하면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KT 인터넷을 씁니다. KT 인터넷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이제 좀 바다에 뭐 그 선이 깔렸다고 하나? 그 장비가 아무튼 바다에 그게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잘 되거든요. KT가. 그래서 이제 KT 인터넷을 쓰면 저처럼 이렇게 핑 없이 거의 진짜 한 칸 안에 뚫고 지금 핑이 더 좋아졌어요. 패치하고 진짜 겁나 깔끔해졌는데 약간 지금 게임하는 게 여러분들 몸싸움도 그렇고 한 칸 느낌인데요? 어 지금 나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이제 게임만 적응하면 되잖아 이거 맞지? 어 핑이 없어 애들 날아다니는 거 좀 실력이 문제가 됐는데 약간 게임에 적응은 해상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과감하게 못하겠다 라인을. 자 여러분들 그리고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로 농담 아니라 중카하면서 여러분들은 핑 안 좋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카하면서 핑이 안 좋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잘 없거든요. VPN을 쓴다고 막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저는 VPN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예, VPN을 써본 적이 없고 그냥 인터넷 KT를 쓰면 돼요. 인터넷 KT를 쓰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넷을 약간 KT 광고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KT 이거 광고 한번 찍어야 되겠는데 이거 진짜 레알? 내가 진짜 이거 광고해주는 것 같아 약간 이 광고 같아 형들. 근데 아무튼 중카를 할 거면 여러분들 KT를 써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중카를 이제 13년 하면서 느낀 게 KT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망이 깔려있다고 하나? 바다에 뭐 깔려있다고 그 뭐 유튜브로 영상 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방에 한국 사람 없습니다. 근데도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허카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괜찮다. 패치하고 나서 너무 깔끔해. 야, 이거 봐, 몸싸움 봐봐. 정상적이라니까, 진짜? 아니, 몸싸움이 너무 정상적인데?
유일하게 한글이 됐던 카트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태국 카트라이더가 한글이 그냥 써졌어 옛날에. 어 그래 진작 인정해야지 끙끙아. 어? 트랙은 여러분들 맵을 보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좀 뭔가 깔끔하게 나는 앞전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존나 깔끔해졌어 이거 UI가 뭔가 되게 깔끔해지지 않았어요? 되게? 까비 아무튼 이게 옛날 만나 좋아요 새끼 사랑해 최고의 때 마무리 하고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마칩니다. 나이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